있습니다. 오늘은 커스터머 클럽 패딩 리뷰!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패딩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할인 이벤트도 하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스터머 클럽 브랜드를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좋아하시는 만큼 오늘은 남자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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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 남자입니다. 오늘 같이 제품도 보면서 여자, 남자 핏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커스터머 클럽 브랜드 광고인데 혹시 커스터머 클럽 브랜드를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무래도 무신사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항상 순위권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요. 오늘 보여드릴 패딩이 총 3종인데 여자, 남자 걸로 해갖고 두 컬러씩 해서 6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숏패딩이에요. 이 제품은 덕다운 패딩인데 이 제품 설명하기 전에 잠깐 덕다운 패딩을 고를 때 참고하면 좋을 TMI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 패딩 안쪽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케어라벨이 붙어있거든요. 여기 케어라벨을 보시면 솜털 몇 프로, 깃털 몇 프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깃털보다 솜털의 비율이 더 높을수록 더 가볍고 따뜻해요. 그러면 솜털만 100% 들어간 게 더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당량의 깃털이 솜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줘야지 더 따뜻하다고 하니까 패딩 고르실 때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솜털 80에 깃털 20으로 솜털 함유량이 더 높아서 올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인 것 같아요. 이 패딩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양쪽 가슴팍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도 이렇게 지퍼로 돼 있고 허리 부분에도 주머니가 양쪽에 달려있는데 위에는 벨크로로 이렇게 있고 옆주머니에도 지퍼가 있어갖고 되게 안전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패딩 안쪽에도 보시면 한번 잡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양쪽 다 이렇게 벨크로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지퍼 안쪽에 이렇게 천으로 한 번 더 덧대줘서 바람이 들어가는 걸 막아줘서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패딩에 구멍 나거나 찢김 같은 거 있을 때 수선하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달아주는데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여분의 원단? 그렇지. 이런 거 달린 패딩은 나는 처음 보거든? 나도. 내가 패딩을 많이 안 사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딱 보니까 큰 거를 수선하라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조그맣게 흠집이 나거나 찢어졌을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에 흡연자들은 패딩에 담배빵 난 경험 무조건 있다. 인정? 바람 많이 부는 날 담배 피우면 담배 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떨어지면서 딱 패딩에 붙는 순간 이게 내 눈으로 뭔가 타들어가는 게 보이거든. 이미 봤을 땐 늦은 거야. 고를 때 진짜 꿀인 것 같아, 이거. 급하게 일단 수선할 때 되게 세심한 것 같다. 맞아, 나도 이런 거 주는 거 처음 보는데 되게 세심한 것 같아. 그리고 이 패딩이 칸다운 봉제라는 걸 했는데 칸다운 봉제가 뭐냐면 내가 디자이너 앞에서 감히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해봐. 해봐? 아, 알았어. 패딩 안에 다운을 넣기 전에 먼저 칸을 나눠갖고 봉제를 하고 그 후에 칸마다 균일하게 다운을 주입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다운을 먼저 채워놓고 봉제를 하게 되면 봉제된 것 사이로 다운이 껴버려가지고 실제 주입한 다운보다 필파워도 낮아지고 또 그 사이로 다운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되게 자주 입던 롱패딩이 있었는데 그 롱패딩이 털이 엄청 많이 빠졌어. 그래갖고 이제 그 패딩을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나한테 막 털갈이 하냐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패딩은 그런 거를 매우 방지해준 그런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민무늬 원단에다가 오리털을 껴넣고 이거를 눈대중으로 나눠서 칸을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칸마다 똑같은 오리털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미리 칸을 나눠놓고 그 안에다가 오리털 넣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봉제법을 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커스터머 클럽 패딩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제 선을 되게 최소화해갖고 더 깔끔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을 줘갖고 되게 예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컬러도 6가지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 나는 원래 숏패딩을 되게 선호해. 스타일링하기 좋으니까. 요게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패딩을 보러 가면은 이 칸들이 나눠져 있는 게 보통 겉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 그렇지. 여기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겉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민무늬로 봉제가 돼 있고 봉제선도 최대한 최소화한 거가 보여서 마음에 들어. 단점은? 단점? 다시 걸어봐.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 원래 이런 민무늬로 된 패딩들은 되게 멋이 안 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입을 법한 그런 디자인들이 많은데 이거는 포켓 디테일로 멋을 살린 것 같아. 단점은 안 보이고 아직까지는 다 좋게 보여. 내가 한번 입어볼게. 라지 사이즈로 준비했어. 오, 너한테 지금 딱 맞는데? 내가 키가 못 믿겠지만 180에 몸무게가 한 72kg 정도 나가거든? 딱 라지를 입으니까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겨울에 추울 때는 아무리 멋을 내고 싶어도 패딩을 꼭 입어야 되는 날이 오잖아. 너무 추운 날 뭔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패딩 같은 경우는 예쁜데 캐주얼에서 나같이 미팅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되게 일단 민무늬잖아. 경제선을 최소화했잖아. 그래서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숏패딩을 코디할 때 짧은 옷에 숏패딩을 입어가지고 딱 맞게 코디를 하는 게 아니라 롱한 코트랑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 안에 코트를 입어줌으로써 미팅을 가거나 중요한 자리 갈 때도 상황에 맞게 입고 갈 수도 있고 멋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 코디일 수도 있는데 그냥 블랙 패딩에다가 블랙 코트만 입어줘도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롱 코트 위에다가 숏패딩을 입었는데 괜찮다 이것도. 내가 되게 지금 더운데 이거 보여주려고 코트를 계속 입고 있었어. GD 패션. GD 패션? 약간 하이엔드 패션인가요? 하이엔드 패션. 패션인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코트 위에다가 패딩, 숏 패딩. 스타일링 팁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패딩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제품인데요. 첫 번째 제품은 덕다운 패딩이었는데 이거는 충전재가 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패딩을 들었을 때 이 첫 번째 패딩보다 살짝 더 무게감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 패딩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단이 광택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타슬란 원단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드복에서 보는 그런 원단하고 되게 비슷한 원단인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번들거림이나 부스럭거림이 좀 덜한데 가벼우면서도 약간 두께감 있는 그런 원단?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첫 번째 패딩이랑 동일하게 소매 부분하고 밑단 부분에 이렇게 밴딩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제품도 포켓도 위로도 벨크로가 있어갖고 이쪽으로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옆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갖고 이쪽으로도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패딩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윗가슴에 있는 이 포켓이 디테일이 있어갖고 좀 더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룩으로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패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어떤 거 같아? 나는 이 두 번째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원단을 되게 좋아해. 빳빳한 폴리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색감도 그렇고 좀 빛바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거 하나만 입어도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첫 번째 제품이랑 이 두 번째 제품이랑 뭔가 디자인 비슷하잖아? 첫 번째 제품도 그렇고 두 번째 제품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마음에 드는 게 패딩이긴 한데 좀 MA1이랑 비슷해서 계속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패딩은 좀 무거워야지 좋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야. 무거우면은 뭔가 좀 더 탄탄하고 좀 더 비싸 보이는 것 같아. 나는 가벼운 게 더 좋은데 왜냐면 무거운 거는 계속 입고 다니면 어깨가 아프거든 나는. 그래갖고 난 가벼운 게 더 좋아. 뭔가 무거우면 더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래서 더 그런 거 같아.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거는. 한번 들어볼래? 많이 차이가 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마 원단의 차이도 있을 거야. 원단이 이게 더 무거운 원단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여줬던 제품이랑 디자인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잖아.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솜보다는 덕다운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른 매력이 있어. 뭔가 원단도 그렇고 조금 더 스트릿하게 입는 걸 좋아하신다 라고 하면은 나는 두 번째 선택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이 제품은 아메카지를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코디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한번 입어볼게. 아 그래 오케이. 요것도 라지 사이즈로 준비를 했어요. 오 잘 어울린다. 뭔들. 사이즈가 딱 맞네. 사이즈도 되게 좋고 컬러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런 밴딩 부분의 봉제 디테일이 깔끔하게 잘 해놨어. 가성비 아이템인 것 같아 진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나랑 되게 잘 어울리네. 줄게.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럼 고맙지. 나는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양쪽 포켓이 달린 게 진짜 마음에 들어. 맞아. 안쪽에. 한쪽만 있으면 쏠린다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주머니 안쪽 안감이 따뜻한 안감. 그러네. 그냥 패딩 안감으로 되어 있으면 따뜻해지기까지 몇 초 시간이 걸리거든? 넣자마자 손이 따뜻하다. 되게 섬세하다 느껴진 게 뭐냐면 여기 주머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접히잖아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더 물건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축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렇게 봉제를 해서 이게 이렇게 접히게 만든 게 되게 섬세하다. 벨크로가 끝까지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닫고 여기 동전 넣었을 때 수그리면 풀릴 가능성이 있지만 풀릴 수 없는 구조다. 양쪽에 포켓이 있는 게 뭐냐면 무게감을 뭐 균형을 잡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핫팩을 양쪽에 다 넣을 수 있잖아. 이게 한쪽만 따뜻
답답하면 안 된다고. 양쪽 다 따뜻해야지. 자, 그러면 마지막 패딩으로 한번 보러 가볼까요? 두 개는 숏한 기장의 패딩이었다면 이거는 미디한 기장감의 롱패딩이에요. 숏패딩은 좀 너무 짧고 그렇다고 너무 긴 롱패딩은 약간 국민템인 것 같아서 별로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 제품인데요.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자세히 보면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 받아보고 한번 딱 입어본 다음에 아 이거는 올 겨울 내 뽕뽕템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번 입어보자면 이렇게 넥 부분이 두껍고 길어갖고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패딩 밑단에도 보시면 감사합니다. 라운드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이 조금 더 짧고 뒷부분이 조금 더 길죠. 다시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점이 색다른 것 같고 지퍼랑 단추로 해갖고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퍼를 잠그고 이렇게 단추로 딱 잠가주면 더 깔끔하면서도 보온성을 높여줬는데 지퍼가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갖고 더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도 보시면 이 포켓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는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로 이렇게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팔 부분에도 보시면 포켓 이쪽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갖고 여기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되게 난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오른쪽 팔 부분을 보시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이 지퍼를 열면 히든 포켓이 숨겨져 있어요. 멋있네. 멋있어. 아 근데 얘도 여기에 이렇게 부드러운 안감도 있다. 세심하다니까. 남자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한다고. 아, 숨겨진 그래. 거. 왜? 몰라 그냥 좋아. 어?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 좋아하고 구석진대 좋아하고 난 좀 그런 타입이었거든? 뭔가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일단 멋있어. 왜 이래? 마네킹 좀 비싼 걸 사야겠어. 아, 마네킹 좀 싸.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냐면 왜 여기에 히든 포켓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겨울에 눈 오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우산 쓰자. 우산은 대부분 무슨 손으로 써? 오른손으로 쓰지. 뭔가 중요한 게 바지 주머니 이렇게 있으면 이게 미디한 기장감이잖아. 패딩을 들쳐서 뭔가를 꺼내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야. 번거롭지. 그치. 응. 우산 막 이렇게 고개 사이에 껴놓고 이거 하거든. 이거 있거든. 아, 인정. 근데 이것도 센스 있게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야. 안쪽에 있잖아. 우산을 딱 썼을 때 지퍼를 열어가지고 필요한 걸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보통 이런 히든 포켓 같은 거는 되게 작잖아. 제 핸드폰이 아이폰 11 맥스 프로거든요. 핸드폰 중에서도 제일 큰 편에 속할 거야. 근데 이게 들어가고도 남아. 팔 이렇게 있으면 우산 이렇게 쓰고 가다가 뭐 온다. 바로 여기서 꺼내버리는 거지. 이것도 너 사이즈 준비했는데 한번 입어볼래? 블랙 컬러잖아. 내가 또 오가닉 섹시보이 아니겠어? 지금 여기에다 이걸 입으면 단정해 보일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왜? 갈아입을 것도 갖고 왔어. 기다려봐. 엄청난 열정이다. 뭘 갖고 왔어? 갈아입고 왔지. 옷까지 준비를 상상도 못했네. 이 정도 노력해야지. 저 갖고 오라고 말도 안 했고. 가방에 이 정도 옷은 너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패션 피플이라면? 검정색 셔츠 하나쯤은 너 갖고 다녀야 진정한 패션 피플이지. 오케이. 회복기네. 이것도 이제 라지 사이즈로 준비를 했어. 괜찮네. 예쁘다. 먼들. 먼들이야? 응. 뭔가 안에 하얀 색깔을 입는 것보다 나는 이 패딩은 어두운 톤이랑 맞춰서 입으면 되게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겠다? 좀 섹시하게 입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아 근데 예쁘다.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너무 직장인 같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나니까. 잘라야겠다 이거 나. 입어보니까 넌 어떤 거 같아? 캐주얼하게 나오는 롱패딩들은 나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 태어나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뭔가 이런 미니멀한 롱패딩이 있으면은 사야겠다 해서 결국에는 찾은 게 그나마 괜찮은 게 캐나다 구스를 산 거였고 그래서 이런 미니멀한 패딩을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퀄리티도 적당하고 가격도 너무 좋고 난 또 롱패딩이 좀 좋은 게 코디할 걱정이 없어갖고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안에다가 솔직히 아무거나 입어도 되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투웨이 지퍼라는 거. 그냥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지. 액세서리 같은 걸 추가해주면 되게 좋지. 슬링백이라든지 크로스백, 모자나 비니 같은 거를 딱 해주면은 스타일링 끝이지. 그리고 나는 이게 되게 좋은 게 A라인이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 그치? 보통 일단. 아웃도어 브랜드들 패딩들은 다 일자로 떨어지지. A라인이어서 하이엔드적인 느낌을 낸다 그래야 되나? 첫 번째랑 두 번째 패딩은 소매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밴딩에다가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갖고 나는 이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 더 바람을 잘 막아주는 느낌? 나는 추위 때문이라기보다는 꽉 쪄
생긴 걸 되게 좋아해. 좀 벌룬 핏이 나오잖아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난 이런 핏을 되게 좋아해. 여기 딱 가죽 장갑 딱 껴주고 밑에 슬랙스에 구두 딱 신으면은 요것만으로도 스타일링이 딱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오 이쁘겠다 그렇게 입으면. 나중에 기대해보겠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커스텀 너클락 패딩 3종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품 3개 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트렌디하게 잘 뽑아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생남 씨는 전체적으로 제품이 어떤 것 같으셨나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릴 것 같고 또 나처럼 미니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3개 제품 다 마음에 들어. 가성비 최고야. 단점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있어. 뭐? 첫 번째, 두 번째 제품. 왜 2A가 아닌가? 저기에 2A까지만 딱 달아줬으면 내가 또 2A 춘거든.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없어도 만족. 내년에 2A로 냈으면? 내년에 2A로 내면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 가격이 진짜 괜찮잖아. 맞. 특히 세일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왜 계속 입고 있는 거야? 이거 입고 가야지. 오늘 내 페이. 오늘 페이? 그리고 지금 이 옷이 나를 벗어나고 싶지 않대. 세 개 더 줄게.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근데 라즈가 딱 맞네. 오케이. 아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패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마음에 드는 패딩 번호, 그리고 패딩으로 이행시,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6분을 선발한 다음에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가끔 구독자 이벤트를 하다 보면 보통은 제가 랜덤 추첨기로 돌리거든요. 그래갖고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구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제가 다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구독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구독자 정보를 가려놓으셔갖고 아쉽게도 탈락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벤트 참여할 때만큼은 구독을 눌러주고, 그리고 이벤트에 내가 안 뽑혔다 에잇 하고 구독을 취소하고, 그리고 또 이벤트 한다 그러면 또 구독 눌러주고, 근데 그게 귀찮다 그럼 계속 구독을 눌러주고 있는 거지. 오늘 함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생남씨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